모트렉스의 대안주 두 가지 종목 공개해드립니다. 일단은 자율주행을 위한 교통체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캠트로닉스를 한 분이 대안주로 주셨고요.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 눈 수요의 급증에 주목을 해야 한다. LG 이노텍을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캠트로닉스와 LG 이노텍 과연 어떤 종목이 더 대안주로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자율주행과 관련 종목으로 두 분이 대안주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캠트로닉스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 이 회사는 회사 이름부터 약간 화학 쪽의 냄새가 나는 회사죠. 네. 네, 그래서 케미컬 쪽에 해당되는 쪽이 한 34%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OLED 관련된 식각 쪽에서 국내 1위입니다. 그래서 26%대.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최근에 OLED 관련된 쪽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주말에 봤던 자료는 OLED TV용 같은 좀 프리미엄급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OLED 쪽에 대한 시각은 놓지 말아야겠다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전자부품 한 20%대, 무선 충전 한 10%대, 그리고 자율주행이 4.3%밖에 안 되니까 아직 뭐 그렇게 강하게 자율주행 쪽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긴 힘들겠지만 지금 화학회사가 추가적으로 어떤 성장 동력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신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에 최대 실적의 흐름들을 보여줬고 거기다가 이 전자부품, 무선 충전에 따른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앞으로 이어가고 있는 이제 OLED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율주행 사업부 같습니다. 네네. 이 부분이 보통 얘기하는 자율주행 통신이 필요한데 V2X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 대한 모듈이나 또 자율주행 센서와 관련된 ADAS 관련된 쪽도 같이 동반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근데 그동안에 지금 정부 국책 사업이라든가 실증 사업 쪽에서 핵심적으로 참여를 해서 네.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판교, 세종, 뭐 제주도, 대구 이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CTIS 기반의 실증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자율주행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교통체제와 네. 관련된 부분들을 중앙에서 통제를 같이 해줘야 원활하게 이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모듈과 센서 쪽에 강점이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듀얼 V2X 단말기 쪽이 개발이 완료가 됐는데 상용화가 돼서 레벨 4가 확대가 될수록 어떤 매출 상업화의 기회가 좀 더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1분기 매출이 17% 늘어서 1,600억대. 그런데 영업이익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93억대로 2% 늦는데 한계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유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그렇게 주가가 시총이 3,600억대인데 많이 비싸진 않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를 김민수 대표님이 대안주로 주셨고 김병수 PB님은 LG 이노텍을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뭐 자율주행할 때는 카메라 모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쩌면 모트렉스가 이번에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대안주를 할 때 그래도 조금 더 작고 재밌는 종목을 찾았어야 되는데 네. 어쩌면 결국에는 눈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먼저 대장주가 한 번 더 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 수요가 급증된다. 이제 카메라 모듈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특히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광학 솔루션에서 한 78%가량 그리고 전장에서 한 9%가량의 이제 매출이 구성이 되면서 거의 카메라 회사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을 이제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주가 상승을 좀 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특히 카메라 모듈 사업부가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5천억 원의 투자가 들어갔는데 작년에 8천억 원을 추가로 또 8천억 원을 추적하는 걸로 늘렸습니다.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 사업부에 굉장히 이제 사활을 걸 수도 있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고 특히 올 연말까지 1조 원 이상이 이제 관악 솔루션 사업의 시설 투자로 될 것이다라는 발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아이폰 이후에도 분명히 더 많은 수요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늘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일반 자동차에는 카메라가 2개에서 4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뭐 후방 카메라든지 앞뒤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테슬라가 이번에 나온 모델은 8개 그리고 앞으로는 테슬라에서만 12개 이상을 넣어서 더 자율주행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됐습니다. 뭐 비단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전후방 좌우로 모두 다 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카메라 모듈 또 카메라 렌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이 당연하게 나오고 있고 스마트폰용 카메라 시장은 포화 상태다라는 기사가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다스 시장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자율주행에서 도와주는 이런 그 첨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16조 원이었는데 10년 뒤 203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54조 원 시장으로 크게 커질 5배 이상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랑 굉장히 이번에 좀 테슬라 관련해서 좀 비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능력이라든지 생산 실적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 부문에서는 거의 2배 이상가량 차지하고 있고 있고 네. 물론 이번에 삼성전기 쪽에서 테슬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LG 이노텍이 이미 거의 7대 3 비율로 테슬라 향 카메라 모듈 쪽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에서도 만약에 애플카까지도 좀 발전할 수가 있다면은 LG 이노텍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사까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올해 매출이 한 16조 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한 1조 5천억 정도를 기대하게 되면서 작년 대비 한 13% 그리고 영업이익은 18%가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분명히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던 LG 이노텍이지만 외인 매수세가 충분히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LG 이노텍의 가격 전략 바로 주실까요, TV님? 네, 지난 2월, 3월 넘어갈 때 40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봉으로 보였을 때 한 41만 5천 원 정도가 전고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고 한 42만 원 선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전고점만 넘어갈 수 있다라면 LG 이노텍은 다시 사상 최고가를 좀 더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주가가 탄탄한 LG 이노텍 가격 전략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 캠트로닉스도요? 네, 일단 그렇게 빠르고 강한 주가 흐름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선을 서서히 안착하려고 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따라서 아마 박스권 하단부 쪽은 지지를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네. 매수가 24,500원대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와 나오고 있는 26,000원, 28,000원대 그리고 또 순절가는 2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트로닉스와 LG 이노텍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장을 간단하게 좀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지금 약한 장이죠. 약한 네. 장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의 이제 전조점 때 테스트와 함께 나오는 부분들 체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약간 떨어져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발 물러나서 보자. 김병수 PB님은요? 또 잊을만하면 또 FOMC가 또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FOMC를 다가오게 네. 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아마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외인들의 흐름을 좀 돌아보면서 좀 종목을 담아두는 한 주가 되면 좀 긍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뭐 쉽지 않겠지만 두 분의 조언과 그리고 또 알려주신 종목들을 통해서 한번 시장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두 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